하나 장바구니 담고 묶어서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집에만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집에서만 생활하려면 먹을 것도 많아야 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주문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바로 택배 기사님들 덕분이잖아요. 전달 대비 10%나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응원에 나섰습니다. 바로 SNS에서 한창인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운동인데요. 문 앞에 간식을 놓아두거나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현재 이 운동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하고 있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배려에 택배기사님들도 자필로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힘내라 대구 운동에서도 시민들의 따뜻함이 전해지고 있어요. 유명인들의 기부 릴레이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대구 시민과 의료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철저한 방역이죠. 확진 환자의 동선에 따라 꼼꼼히 소독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주기적으로 실내를 소독하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때문에 바이러스는 내가 직접 막는다 해서 방역 용품을 사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좀 막막하죠. 자, 사기 전에 일단 멈추세요. 방역 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도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 여러 곳에서는 지역 주민 또는 민간 시설이나 기관에 관련 용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보세요. 장비를 빌릴 수 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고고고! 소독 방법과 주의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인데요. 이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기한을 지키는 거 필수겠죠? 여러분, 일사일파하고도 좀 더 가까워져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